특히 기억나는 거. Dans peut-être deux minutes seulement pour se coordonner pour la levée du drapeau qui se déroulera à 11h59 tapant. We will be coordinating to have the rising of the flag ceremony at 11:59, so it will be starting in about 1 or 2 minutes. Thank you for your patience.퀘벡 친구랑 이야기했는데 아, 너는 영어를 할 때 틀려도 아무렇지도 않지. 난 영어를 못 하다가 틀리면은 창피하거든. 너는 어때? 그러니까 안 창피하다는 거야. 그 이유가 이 친구들은 영어를 써주는 거야. 난 원래 프랑스어만 하는 사람인데 너가 영어 쓰는 사람이니까 내가 영어를 써줄게. 뭐 틀리면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을.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멋있다고 생각 드는 것 같아. 저 영어 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가끔 좀 주눅들 때가 있는데 이번 경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좀 더 자긍심 있게 하려고 해요. 우리 여러분도 파이팅!